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배운다? 후가 들어간 말을 배울 거야. 후가 들어가면은 물어보는 말이겠지? 그지? 자, 어떤 거냐? 이런 것들. 넌 누구를 봤니? 누가 너를 봤니? 어떻게 쓸까? 두 개. 누가 널 봤니? 어떻게? 누가? 저렇게 쓰겠지? Who saw you? 이렇게 돼. 넌 누구를 봤니, 그러면? You saw who? 의문사는 맨 앞에 써야지. 넌 누구를 봤니? Who? You saw.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뭐? Did you see? 동사원 이렇게 쓰겠지.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뭐가 다르지? 위에 거는 되게 짧고 간단하지? 밑에 거는? 네, 길어요. 좀 길지? 똑같이 후가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저거를 오늘 배워야 되는 거야. 과거랑. 둘 다 과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는 뜻이 뭐지? Who saw you? 이러면. 누가 이렇게 되지? 누가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Who did she? Who did she? 이러면 누구를 봤니? 누구를 봤니? 이렇게 을을이 붙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적어라고 그래. 너를 목적어야. 너를 너에게 목적어고 누구를 누구에게 목적어야. 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를에게 붙은 게 목적. 이거는 뭐지? 누가 하는 거? 이건 주어야. 그래서 이 의문사가, 이걸 의문사라고 그래. 의문사가 주어일 적에는 바로 의문사 쓰고 동사 쓰면 돼. 근데 이거는 의문사가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때는 원래 문장처럼 뒤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다시 뭐라고? Who가 누가 이렇게 주어일 때는 바로 뭐 써라? 동사 써라. 그런데 뭐일 때는? 후가 뭐일 때는? 목적어. 즉 주어가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동사면은 비동사 쓰고 주어 쓰고 또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또 do, does, di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후가 주어가 아닐 때는. 자, 오케이? 자, 이게 43-1이지? 자, 이거를 내가 설명한 듯이 해보세요가 1번이야. 자, 봐볼게. 누가 케빈 봤니 뭐라고 그럴까? 자, 2번은 내가 지금 말해주는 문장들을 뜻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누가 케빈 봤니? 누가잖아. Who saw Kevin? 이렇게 되겠지. 어, 제인은 누구를 봤니? 제인 누구를 봤니? Who did Jane? 그지. Who did Jane see?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주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했고 이거 빼자. 자, 밑에 거로 갈게. 누가 여기서 누가 사니 여기에? 누가 사니 여기에? 누가 하니까 주어잖아. 어떻게? Who 살다 바로 동사 써야지? Lives here.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 lives라고 썼지? live 안 쓰고? 누가 3인칭 단수야 얘도. 그래서 했어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니? 뭐라고 쓸까? 자,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어? Who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what으로 바뀌었어. 자, 그럼 똑같아. what이 주어면은 바로 동사 쓰면 돼. 근데 what이 뭐면은 주어가 아니라 무엇을 이렇게 주어가 아닐 때는 요런 형태로 쓰는 거야. 자, 주어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따지면 돼. 자, 다시 해볼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happen이 일어나대. 그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라 그럴까? 무슨 일이 하니까 주어니까 어떻게? what happens 이렇게. What happens? 아니면 진행형으로 써보자. What's happening? 비동사 이렇게. What is happening? 줄여서 What's happening?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내 키를 가지고 있지? 누가잖아. Who's have. 그렇지. Who. Who인데 3인칭 단수니까 has my keys. Who has my keys? 또는 우리 그거 배웠지? Has가 have가 배웠지. 그게 have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who has got my key? Who's got my key?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가가지고 자 지금서부터 또 해주는 것들을 또 한글 말하고 뜻 말하고를 해보세요. 말할 적에는 안 보고서 말을 해야 돼. 보고서 읽으면 절대 안 되고 말하는 순간에는 보지 말고 하라고. 자 가볼게. 누구한테 전화하니? 너 누구한테 전화하니? 커. 누구에게니까 어느 쪽이야? 주어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쪽. 누구에게 전화하니? Who did you call? 하면 누구에게 전화했니고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니 해보자. Who do you call 해야 되고 진행형으로 하면 Who are you calling? Who are you calling? 이렇게 되겠지. 비동사였어. 자, 그 다음에 케빈은 뭐라고 말했니? 무엇을 케빈 말했니? 뭐라고 말했니? 무엇을 이잖아. 이거겠지. 그러면 What 과거 did Kevin say? 현재 케빈은 뭐라고 말하니? 현재는 What does Kevin say?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제 누굴 만났니? 어제 누구 만났니? 어제 누구 만났니? 누구를 이잖아. 그럼 뭐야? Who did you meet? 너 오늘 누구 만나니? 현재. 누구를 하니까 이거잖아. Who are you meeting 하든지 Who do you meet 하든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이 여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역시 또 말하는 것 뜻 말하고 해보세요. 누가 오렌지 좋아하니? 누가 주어잖아. 그럼 바로 동사 써야 되네. 누가 오렌지 좋아하니? Who like 3인칭이라고 그랬지. 3인칭 단수 그러니까 Who likes oranges? 자 이렇게 쓰기. Who likes oranges?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누가 새 차를 샀니? 누가 새 차 샀니? 누가? 위에 거네? Who 사다가 뭐야? Buy야. 그럼 샀니? 과거로 물었어. 그럼 바로 누가 주우니까 바로 과거를 써야 돼. 자 이거의 과거는 규칙이면 뭘 붙여? 동사에다 이들을 붙이지. 그럼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지. 빨리 찾아. 몇 쪽인지도 모르지. 자 바이가 거기 있어 없어? 238쪽인가? 있어요. 있지. 있으면 불규칙 규칙. 없어요. 불규칙이지. 어떻게 읽을까? 그렇지. But 이렇게 하지. But 과거 분사도 by but 그럼 가보자. 누가 새 차를 샀니? Who bought a new car 이렇게 되겠지. 누가 새 집을 샀니? Who bought a new hous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에마는 뭘 샀니? 에마는 뭘 샀니? 무엇을이니까 이거잖아. 밑에 그러면 what 무엇을 what did Emma buy what did Emma buy 뭘 사니 현재 현재니까 what does Emma buy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거 누가 네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댄서니 어떻게 할까? 누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댄서야? 이렇게
누가잖아. 예. 그럼 바로 뒤에 동사 써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dancer, musician? 이런 말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송은 무언이? 무엇이니? 뭐가 favorite song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럼 뭐가니까?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 주어야. 그럼 뭐야? What's your favorite song? 그렇게 쓰면 돼. 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지. 자, 넘어가서. What's your favorite song? 어, 그렇게 되지. 자, 이것만 이제. 자, 6번. 뜬 말하고 영어 말하고 해봐. 자, something fell off. 떨어졌다야. fall의 과거. sharp. 선반에서. 그럼 뭐가 떨어졌니? 뭐가 떨어졌니? 어떻게 할까? 무엇이니까? what? 무엇이니까 주어니까? fell off the shelf. 바로 하겠지. 그 다음. somebody wants to see you. 누군가 보고 싶어 한대. 그럼 뭐야? 누가 널 보고 싶어 하니? 그럼 어떻게 할까? who? wants to see you.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 somebody took my umbrella. 우산을 가져갔대. What? 그러면, 누가 가져갔니 해야 되잖아. Who took my umbrella? Something made me sick. 뭔가가 나를 아프게 했대. 그럼 뭐가 아프게 했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What made you sick? Somebody's coming. 누가 오고 있대. 그럼 누가 오고 있니 해야 되니까, Who is com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6번이었어. 자, 여기까지. 미션은 한 개씩 다.